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뉴페이스도 있는데, 자, 부동산 한금 아까기 시간입니다. 자, 모처럼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새로운 분도 계시니까 인사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재훈 소장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며, 그다음에 강의 및 이제 저술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술 활동하고 오늘 계시군요. 처음 이제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좀 기대 반, 긴장 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긴장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울 편안한.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정 교수님, 시골 이장님. 네. 시골 이장 토지 전문가 전종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소양 안수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네. 오늘 이렇게 또한 자리에 모였는데, 오늘 좀 토론이 굉장히 심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향 자체를 사실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좀 말을 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핑퐁게임으로 서로 출연진끼리 서로 질문 좀 하시고요. 날카로운 또 지적도 있기를 바라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TV를 시청하시다가 정말 궁금하시다면 부동산 한금 알까기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조금 앞서가는 방향이 되겠죠? 시청자들이 궁금하는 거는 결론은 예전에 보면 선거가 끝난 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선거 전에는 조금 약간 일어나는 방향이었었는데 지금도 그게 여전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6.13 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 과연 오를까 안 오를까 이런 점들 오늘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년이 지나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지금 상승 효과가 있는지 하락 효과가 있는지 작년에만은 총체적으로 한 8개 정도의 정부 대책이 있었습니다. 수요 억제책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수요 억제책에서 수요 억제가 일어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되겠죠. 하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상승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지 날카롭게 지적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느 분이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정부 1년 후?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작년 8.2 대책 이후에 일단 이제 정책적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타나는 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4월 이후에 어떤 양도세 증가, 그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어떤 부과 등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 내지는 약간 둔화되는 어떤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결국에 이제 수도권이 이제 4월 이후 특히 이제 서울 강남 4구가 양도세 증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이 이제 겹쳐지면서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영향을 받아서 현재는 이제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거래가 둔화된 건가요? 아니면 있습니다. 가격 거래도 상승이? 둔화되고 이제 가격 상승폭도 이제 꺾인 상태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니까 당분간은 시장세가 좀 관망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동안에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거래는 둔화된 적이 있어요. 근데 항상 보면 거래가 많이 되면 가격도 상승하는데 작년에는 뭐 일시적으로 좀 거래가 또 관망세로 돌아섰지만도 금액은 상승했단 말이에요. 좀 특별한 어떤 게 발휘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 뭐 하락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락 요인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좀 여러 가지 이제 하락 하락하는데. 요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중에 이제 하나가 시중에 유동성이 너무 풍부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각에서 이제 얘기하듯이 시중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이밍을 놓치면서 어떤 정책 반영을 할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되면서 시중에 풍부했던 유동성들이 이제 수거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어떤 그런 수요의 어떤 급증이 순식간에 생기면서 이제 갭 투자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면서 즉그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이제 올 1, 2월까지 이제 그때 극심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지나치게 단기간 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 상승한 그 부분에 따르는 어떠한 이제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8.2 대책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어떤 정책들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적 요인이 많이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금리 인상의 본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영향이 컸다라고 이제 아, 부동산 가격 상승해요? 네. 세무사님,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때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아마 사회 부동산 종합 대책,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네, 네. 세무사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네. 실수요보다는 투기수요거잖아요. 네,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막판에는 파리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됐던 것이고, 네, 네. 그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이라는 이제 전대미문의 또 이제 그 최고의 과세 강화 네, 네. 나타났었는데, 이제 그 강은 그 속에서도 이제 그때 가격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특히 강남권 그때 당시에 가격 유지가 되고 상승이 왔었던 거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똘똘한 것으로 좀 본다. 아 맞다. 그러다 보니까 맞아. 지방 가격 네. 지방에 있는 주택들은 가격 하락이 와버리고요. 결국은 이제 수도권에 있는 또 특히 서울권 강남권에서는 가격 유지가 계속 상승세가 와가지고 네. 금년도 1월까지 2월달까지 아마 가격 상승세가 유지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유한 상태에서는 중과세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도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떤 대출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자기 자본력으로 취득하신 분들은 네네. 당장에 양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강한 세입자들이 결국 3년 내지 5년 안에 변화가 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또 이것도 3년 내지 5년까지 못 버티고 바뀔 거 아니냐. 네네.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똘똘한 하나, 둘로 다 움직이다 보니까 강남권에서 거래가 계속, 활성화됐었군요. 네, 이제 수요가 유지가 됐던 거고요. 네네. 4월 1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세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기왕에 나와 있던 매물들도 다 지금 들어가 버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거래 절벽이 온 상황이죠. 그런다가 지금 보유세 강화 이 부분도 네네. 지금 재정 조세 이제 계획 특위가 발족이 되고 네네. 이미 이제 그쪽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이거는 이제 기정 사실화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것이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가 아니 보유세 부분이 얘기했죠. 정말 외국에서는 지금 실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거래세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이따 좀 다뤄질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는 요인도 있지만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부분이 정말 안정화가 되어지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만 네. 이제 서울 강남 사고를 놓고 본다라면 안정화가 안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정책의 그 효과들이 서울의 강남 특히 강남 사고의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다라는 그 비난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냥 가격도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급등됐고. 아,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안수남 세무조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똘똘한 한 채였다는 네, 것 똘똘한 점. 네. 작년 연말서부터 한 3, 4개월 동안 상당히 이제 유행을 했는데. 네. 그 유행한 상황에서 이제 누가 집을 샀는가에 대한 어떤 통계 수치를 한번 보니까 65세 이상이 한 4.5%가 주택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지금 이제 이 강남 사구의 어떤 연령층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뭐냐면 네네. 결국에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 분들이 네. 쉽게 얘기해서 이제 1 플러스 1이라든지 이상의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집을 산 거지 네. 실수요자들이 시장에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네. 봤을 때는 네. 상당하게 이제 그 시장이 투기장이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고요. 투기장으로? 투기장이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통해 갖고서 어떤 이게 시장이 형성됐다라고 그러면 네. 아, 시장 변동 요인에 의해서 충격이 좀 약하지만 이것이 철저하게 갭 투자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세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어떤 중앙선거 이후에 어떤 좀 바라보는 어떤 주택시장이 정 교수님 저는 이런 뉴스를 봤거든요. 강남이 지금 60대 이후에서 많이 집을 샀다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30, 40대 젊은이들도 향후에 집을 가지면 강남에 살고 싶다라는 제목의 어떤 프레임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요인은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투기 세력만 잡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인데 향후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많게끔 만든 것도 정부의 역할이지 않을까 보여져요. 또 하나는 정 교수님 특목권이 이런 거니 다 없애서 명품 학군들이 지금 다 어디로 이루어져 있어? 강남으로 와 있죠. 강남으로 와 있죠. 근데 그 명품 학군들을 강남에 유치시킨 게 다 누구예요? 학교들이 이사한 게 아니라 결론은 몇 년도에 그게 학교들이 다 강남에 모였죠? 우리 70년대 후반부터 네. 이렇게 왔죠. 일부를 정부에서 계속 밀어놓은 거죠. 그때는 이제 강남이라는 네. 데가 이제 신흥도시였고 또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 자리는 이제 그렇죠. 강북 중심이었는데 네. 네. 학부모들은 결론은 그러면 이렇게
투기가 꼭 투기 세력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요소는 일단은 정부에서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대규모의 도시개발 정책은 정부에서 네. 추진할 수밖에 없죠. 네. 그 당시에는 강북이라는 도시가 너무 인구 밀집도도 높고 주거환경서부터 학교 문제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상태에서 강남이라는 신도시를 만들므로 인해서 인구를 분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네. 인구 분산 중에 네. 가장 많이 모였던 이제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사실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시고 네. 저는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가려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베이비 부모 세대의 그 학교 네. 세력들을 분산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네. 강북의 인구 수요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강남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우리가 알려져 있는 뭐 명품 학군 이제 이런 학군들이 만들어지게 된 어떤 네. 상황이 사실 그 학교들이 과거에 강북에서도 명문 고등학교였었거든요. 네. 강남에 와서 명문이 된 게 아니고 네. 그렇게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도로도 만들어주고 그다음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시켜주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도시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강북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전돼서 지금 강남에 이제 몰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강남은 늘 수요와 공급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강남에 있는 명품 학군들을 강남 집값 잡기 위해서 강북으로 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네, 빈 땅도 그렇죠. 빈 땅도 네. 없고 그렇다면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강남의 집값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강남의 집값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공공주택들을 좀 많이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개 수요가, 아, 이렇게 뭐 공공주택을 내놓는데 청년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내놓으면 사실 이 정부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기존 정부부터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실현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를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많으면 결론은 집값은 오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 정부에서 얼만큼 그거를 실현화시켜서 얼만큼 공공,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를 위해서 더 많은 정책을 필지, 그 6.13 지방선거 위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계획되어 있나요? 그 계획을 이제 정부 정책으로 본다라면 우리나라가 전국 단위를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게 7개 도지역과 5개 광역시와 그 다음에 세종, 제주, 그리고 서울에서도 서울과 경기, 인천을 좀 구분을 해서 이제 네네. 좀 봐야 된다라고 봐야 되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강남으로 이제 우리가 놓고 했을 때 과연 강남의 주택들이 특수학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몇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하나의 좀 작은 요인이 된다라고 보지만 전반적으로 그것이 강남의 집값을 견인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강남은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근데 들어오고 싶은 요인은 뭐예요? 그러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싶은 문제는 요인은 뭐냐면 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아까 안정사님 말씀하셨지 학습 효과가 있죠. 네네.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올랐을 때 상당히 그 그러니까 왜 올라요? 하더라. 집값이 왜 올까요? 그러니까 오고 잘게. 네. 우리 사람들한테 네. 필요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거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문화, 복지, 네. 유통, 산업들을 모두 그렇죠. IT 계열 뭐 네네. 다 이게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편의성이 결국은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명품 도시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네. 엇거지로 잡아서 강남의 네. 집값은 내려야 된다 그러면은 내려질까요, 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네. 어쨌든 그 조세 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네. 강남권에 대한 핀셋 어떤 대책들이 네. 한계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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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저희들도 지금 타겟을 어떤 강남권에 대한 한정에서만 저희들도 볼 건 아니고 네. 네. 정부가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한 그것이 향후 이것이 네. 다 정리 됐을 때 전국적인 집값들이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인지 네. 또 주택시장도 또 다른 부동산 시장까지 네.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조금 더 한번 네. 전문가적 입장에서 우리 이재명 수사님이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구두사으로는 뻔하죠. 사람들이 사는 곳은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추상적인 논리 말고 전충철 교수님 지표상으로 한번 좀 조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죠? 네네 지켜주시죠. 우리가 네. 이제 그 우선 조세와 준조세 측면에서는 하나는 우리 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실행이 됐고 네네. 또 재건축 부담금 우리 주민 네.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미 예전 가격이 한번 지금 나와서 나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따 뭐 얘기될 보유세 부분은 이제 선거 이후에 이제 좀 더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그
6.3 지방선거 이전에 우리나라 그 약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느 정도 왔냐면 하나는 이제 부동산 시장 내부 지표가 있고 네. 부동산 시장 주변 지표가 있는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주변 지표로는 우선 가계부채가 약 1년 전에 1387조에서 현재 약 1500조 정도로 이거 잡는다고 그렇게 된다 아직 많이 늘었네요. 네. 다만 이제 상승률이 좀 증가율이 좀 둔화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8.1%를 단기 수준으로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GDP 성장률은 약 3%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8%면은 반대로서 가면은 그렇죠. 빚내서 살아가는 형국이 됐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가계부채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는 이제 저 미국 기준금리하고 미국 기준금리 상단하고 우리 저 기준금리하고 역전됐죠. 그래서 미국은 좀 더 향후에도 금리를 올릴 여력이 많은데 네. 문제는 우리는 그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받치지 못하면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또 금리 차가 자꾸 벌어지면은 또 자본 유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금리 수준 맞춘다고 맞추면은 경기가 오히려 더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책하시는 분들의 그 딜레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올린다는 얘기가 저는 들은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한 번 정도 그렇죠. 네. 돼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자꾸 우리하고 이제 그래서 걔네들은 격차를 벌이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몇 년 동안 3% 몇 년 동안 2%인가밖에 안 오르잖아요. 3% 올리나 미국이 3년 동안 그렇게 올린다고 그랬어요. 차츰 대한 3%대를 네.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중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금 유출도 있고. 근데 미국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좀 호황이죠. 호황이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정책적 실기가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한국적 상황에서 맞추다 보니까 워낙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타이밍상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타이밍상의 어떤 문제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속될 수 없는데 올린다는 건 지금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시장으로 들어와서 시장 지표를 보면은 우선 이제 그 국제적인 부분을 빼고 전체 지수 측면에서 그 KB 주택은행 매매 가격 종합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요게 1년 전에 101.5%였는데 올해 2018년 4월 기준으로 103.5%로 여하튼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수도권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네네. 요게 이제 우리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수도권과 서울에 대한 얘기니까 요 매매 지수는 98%에서 101.7%까지 1년 내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률이 거의 둔화가 됐어. 그래서 빨간색이 아닌 우리가 오르는 걸 빨간색, 하락을 파란색 이렇게 네네. 얘기하는데 거의 파란색이 나온 시점이라고 그 다음에 전세지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해가지고 99.4%에서 작년 11월 달에 100.00%를 찍고 현재 98.45%. 전세 때문에 지금 난리죠. 그래서 네. 전세는 작년 11월을 고점을 찍고 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전세가가 더 내려갈까요? 사고를 놓고 본다면 헬리오시티가 네. 이제 결정타를 매길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헬리오시티 입주가 언제죠? 올 연말인데 1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아직까지 전세가 소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신규 지금 기존에 이제 살던 주택들이 만약에 전세가 거기에 있다 네. 그러면 이주를 하고 싶어 하죠. 새 아파트로 가고 싶으니까 어디 보니까 30평대가 전세가 4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가까워요. Y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이거 이사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네. 이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장 앞선 전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경매 낙찰가율이거든요. 네. 그 경매 낙찰가율이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낙찰가율이 아직도 100%를 유지하고 있고 오. 경쟁률이 보통 이제 약하면 1대 1, 3대 1 이렇게 하는데 네네. 한 6대 1 이상이 아주 초강세거든요. 아. 현재까지도 6대 1에서 9대 1 정도. 아니 저는 지금 하반기 경매 시장이 굉장히 호황으로 이루어질 거를 생각해서 하반기 물건 싼 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경매 시장이? 아직 안 꺾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좀 꺾여줘야 이제 저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저 경매시장 낙찰가율은 한 80%, 85% 그렇죠. 이렇게 되고 예. 경쟁률은 뭐 3대 1, 4대 1, 5대 1 이렇게 해야 경매시장 들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에 일반적으로 네. 많이 나온 얘기가 저 가계부채 부담도 크고 또 금리가 인상되면은
저 부동산 시장이 바로 죽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요. 저도 이제 그런 측면에 이렇게 좀 무게를 많이 그렇죠. 싣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부동산 시장이 꼭 동조화되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 네.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다른 나라 시장은 금리 올라갈 때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것도 사람들에게 중요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뭐 금리는 영향을 우리가 미치는 거는 그때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미미하다. 네. 뭐 이렇게 선반영 되기 때문에 미미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반성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네. 그 미국은 금리가 제로금리에서 지금 이제 상단이 1.75%까지 올라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 역시 아직까지는 그 주택지수 가격 조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2017년 5월 달에 미국의 주택지수 케이스 실러 지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198.2포인트였는데 2018년 2월 현재 209.2포인트. 경기가 살아나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뭐 주택 지수는 그렇죠. 그죠? 네. 예,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둔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경제 연구소랑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거는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 접하는 부분들은 둔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들 젊은이들이 많이 먹는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도 점포를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내수 경기는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좀 우려스러움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부에서 사실은 초과 이익환수제가 두 번 유예를 시켰었잖아요. 전 정부에서.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이 요인으로 인해서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이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은 가격이 지금 떨어졌나요? 이래갖고. 어떻게 된 거죠? 거래가 실종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격 하락 요인으로 이제 많이 작용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정부 정책을 안 믿은 거죠. 설마 네. 이미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는 이미 정부에서 다 미리 발표 1월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네네. 아, 그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시장이 잘못 반응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저기 반포현대 아파트가 뭐 870만 원에 부과됐다가 했다가 다시 7천 얼마로 됐다가 1억 얼마까지 네.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뭐냐면 지난번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금에 따르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지금 반포현대 같은 경우 80세대밖에 안 되고 80세대에서 이제 125세대로 늘어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하고 소형주택까지 합쳐갖고서 45가구밖에 증가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저기 5단지라든지 이제 이런 데는 뭐 1400세대에서부터 4000몇백세대까지 이제 된다 그러면 네네.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예. 일반 분양분이 증가한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에 따르는 부담금 자체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네. 그 증가하는 부담을 갖고 과연 조합에서 쉽게 얘기해서 간당간당한 사업 이익을 가지고 이걸 부담을 하면서까지 그렇죠. 해야 되겠냐라는 어떤 주민들의 어떤 찬반열 그렇죠. 이게 없었기 있죠. 때문에 그동안에 재건축 네. 아파트들 가격 상승이 많이 이루어져 그렇죠. 있는데 세금으로 다 내면 사실 네. 오를 이유가 없죠. 네. 오르면서 세금으로 정부에 다 주는데 뭐 누가 그렇게 많이 오르겠어요. 저밀도에 이제 아파트가 네. 끝나면서 사실 재건축에 의한 사업과 조합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오는 네. 구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틀이 깨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시장의 흐름이 재건축 아파트가 올랐다가 그러면 이제 주변 아파트들에 반영이 돼서 네. 주변 아파트들도 오르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냐 재래압 시장이냐 뭐 재래압 아파트냐 이렇게 계속 돌고 돌았는데 네. 재건축 아파트들이 영향을 미치면 결론은 신축 아파트들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예상이 네. 되잖아요. 그럼 주변 아파트들도 가격 상승이 둔화되겠네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거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그죠? 네. 네. 요즘에 그럼 재건축 아파트 투자 가치 높았다가 지금 주춤하는데 세무사님 요즘에 파시는 분들 지금 우선 그래요? 기본적으로 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버리면 네. 명의변경이 제한돼 버리기 때문에 네, 네. 거래 자체가 거의 성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연초에 또 착수하는 바람에요. 네. 강남권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어요. 네, 네. 지금 거의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지금 그 세금 걷은 걸로 복지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건축 초과의 환수금을 걷어들여서 복지정책 아니 아직은 이거는 아니지만 네. 부동산이니 뭐니 해서 뭐 상속세, 증여세 막 이런 거 다 어차피 그건 부동산에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래가 안 이루어지면은 사실상 상속이니 증여니 뭐 양도니 이런 게 또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세수 확보는 조금 더 어려워진다고 보겠네요. 앞으로 향후에.
뭐 세수 확보는 전 충분하다라고 보이시고요. 지금도요? 조금 반대 의견인데 지금도 뭐 사실 남죠. 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도 하는 거고. 향후는 그렇게 많이 안 걷어들이지 않을까? 거래가 기본적으로 거래가, 상속이라는 것이 부산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전 증여로 인해서 증여세 납부세액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세수는 약간 줄 거라고 보이지만요. 매년 양도소득세도 세입 예상액보다 훨씬 항상 초과로 나왔는데 아마 이제 거래 수가 줄어들면 그쪽은 조금 약간 다소 줄어들 거라고 보이지만 증여세 쪽은 오히려 굉장히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저 집값이 떨어질 때 중요하겠죠. 차라리. 오히려 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얘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내는 돈이 재건축 부담금이거든요. 재건축 부담금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우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좀 가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소방서로 등장을 한 건데 그거는 소방서의 역할은 상당히 잘 수행했다고 봐요. 그런데 시행 과정에서 찬물인가요? 뜨거운 물인가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준조세인데 준조세가 조세보다 강하면 안 돼요. 그럼 가령주구가 되는 건데 이 지금 요 재건축 부담금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 시장에서 배려를 해주는 게 일가구 1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신용예산 장기 보유 그렇죠. 이런 거는 이거보다 더 강한 조세 측면에서도 배려를 해주는데 요 재건축 부담금은 그런 부분에는 배려가 없어요. 배려 없죠. 그래서 한 주택이어도 결국은 부활이 상당히 돼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좀 더 예측을 해보면은 지금은 얼마 전에 저 이거 위헌 소송 냈다가 저 아직 저 각하됐잖아요. 왜냐면 아직 부과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 하면 난리 나죠. 할 때 많죠. 부과가 되는 시점에는 시장이 지금처럼 조정 단계일 수도 있고 좀 하락받을 수도 있고 또 뭐 힘차게 날아갈 수 있지만 그 확률은 좀 적다고 보잖아요. 이게 그러면 결국엔 다시 실제로 부과가 됐기 때문에 위헌 소송 부분 이런 게 이제 제기가 되거든요. 이래서 결국엔 또 이렇게 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아주 소방서의 역할은 잘했는데 지금 근데 계속 채찍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반기가 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 이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현명할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어떤 법적 문제라든지 현재 판단이나 이런 문제들은 얘기하지만 최근에 이제 11개 조합이 현재들 유연 심판을 했다라는 거는 법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거는 강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불을 보듯이 부족부 각하가 나올 걸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어떤 여론 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뭐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남연립이 지금 5,557만 원인가가 지금 부과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아, 더일요? 네,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현재에서 상당히 지금 사례 수집과 이런 것들이 돼 있고 이제 현재 정책연구관들이 이제 연구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일단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르는 위헌 논란에 다른 부분은 이제 좀 종지부를 찍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례에 어떤 보면 정확하게 뭐 재건축 초과이익이 합헌이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거는 입법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입법자들이나 정책자들이 판단할 내용이지 그것이 헌법 자체의 어떤 규정에 반한다 안 반한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제 그거를 섣부르게 우리가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그 거기 시비에 몰리기보다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되면 지금 반포 현대 같은 경우가 당사자 적격을 갖게 될 때가 이제 입주 시기 이후에 중공 3개월 이후에 실제로 부과가 됐을 때 가서 이제 그때부터 현재 재판을 싸워서 나와야 되는 건데 실현 이익이 생긴 부분이니까 미실현이기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거기에 좀 면모를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만 이득금 생겼네요.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직설 아니 직설입니다. 이 시간은 그 재건축 부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재건축 부담금하고 똑같은 구조가 개발 분할금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출발 가격, 종가 가격, 그다음에 개발 이익 빼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2008년에 자기 현재 땅보다 건물보다 새로 지을 건물이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실행이 되는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 걷어들였어요. 개발부담금.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똑같은 구조고 지금 저 개발부담금이 저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납부되기 때문에 그
재건축 부담금도 그 자체로는 위안의 손실이 없어요. 다만 그 개발 부담금은 대부분 자기가 실은 소유나 이런 측면보다는 그 사업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이게. 네네. 그런데 재건축 부담금은 그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진짜로 미실현 소득이냐 이런 위치적이냐 이런 문제 대두가 되거든요. 네네네.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굉장히 좀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막 그전에는 막 웃음도 터뜨리고 막 이렇게 이랬는데 오늘은 너무 배울 점들이 많아서 정말 처음 나와서 청소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세미나를 통해서 아마 더 많은 걸 전달해 줄 것 같아요. 재건축을 들어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내가 가진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언제 팔면 좋겠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미나 뭐 이렇게 마련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세미나 준비되어 있다고 이재문 소장님. 네. 언제죠? 6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 세미나 준비되었습니다. 02-316-0000으로 전화 주셔서 미리 세미나 선진 문화로서 예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에 세미나 참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리 해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일부 토론 좀 심오한 걸 내서 6.1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지금도 굉장히 둔화되었지만 그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심오하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더 궁금하신 분들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세대의 강남 임대 사업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세대, 특히나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강남에서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두 곳 그 현장 소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시의 고운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둑판식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강남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장의 지도 화면 안에 다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일찍이 이렇게 격자형의 잘 갖추어진 도로망으로 영동 신시가지 개발, 오늘날의 강남이 되겠죠. 이 도로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강남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강남을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지역인지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포동입니다. 반포동 개발 초기의 모습이고 저 멀리에 제3한강교, 현재 한남대교가 되겠죠. 이 사진을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모두가 이제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저때 당시 이때 바로 이 지역의 땅 한 평이라도 사뒀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남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현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강남의 지도 화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도로망보다도 이러한 전철 노선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7호선, 9호선, 2호선,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분당선과 또 새롭게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뭐 전통적인 3호선도 지나가고 있네요. 이러한 전철 노선이 먼저 보입니다만 이 전철 노선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미 만들어졌던 잘 갖추어진 도로망을 따라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강남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인구와 그리고 자본과 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도시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동 제1지구, 제2지구로 나눠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봉은사 앞 10만 평의 땅이 평당 5,300원에 거래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어딘지 뭐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유명한 삼성동 한전부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얼마 전에 4억 3천만 원에 매매가 된 그 땅이 과거에 평당 5,300원에 10만 평 부지가 매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산해 보면 약 8만 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왜 강남이 그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려면은 내 고객이, 주 고객이 누가 되겠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시의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가 어떤 추이로 증가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급성장을 할 것인가를 통계청에서 집계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숫자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난다라고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 1동이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64%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적인 점은 강남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 본다면은 강남구 자체가 1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삼 1동처럼 강남의 요소 주요 포인트들은 단연 앞선 순위를 나타내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강남 안에서도 내가 1인 가구 혹은 뭐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임대업을 하고자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소형 임대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000년 이후에 1인 가구가 급증을 하면서 동경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동경 전체가 42.5%로 급성장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택가격이 비싸지면서 내가 주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동경의 경우 49.8%,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는 42.7%,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컴팩트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일본의 소형 주택의 그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컴팩트 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기 자체는 원룸보다 크고 아파트보다 작은 면적 30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컴팩트 맨션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에 뭐 1만 가구 이상 분양이 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중요하겠죠?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할 수 없고 추가로 아파트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에서 의미하는 컴팩트 맨션,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택 종류 중에서 비유를 한다면 다세대 주택이 바로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다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쿄에 그 월세 광고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드렸는데요. 면적이 25.28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한다면 7평 반 정도 되겠죠. 근데 월세가 10만 8천엔입니다. 뭐 대략 계산해본다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7-8평 되는 방 한 칸짜리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강남이 이 모습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사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강남 3구가 30대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강남의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강남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강남 3구에 계속해서 30대 인구, 주 경제 인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죠. 모두들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구도심, 이미 잘 갖추어진 도심으로 몰려드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실이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남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금액과 면적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세금에 있어서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혜택을 입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일 때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강남에 집중하신다면은 6억 이하로 고르시려면 85제곱미터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훨씬 더 작은 주택이어야만 이러한 모든 제도의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남 안에서 어떤 임대사업을 하시려면 저가의 소형주택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을 하셔야만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의 역세권 중에 역세권입니다.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2018년 12월 올해 말을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세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2.90제곱미터. 13평이죠. 평으로 환산해서 보시면 강남의 이 투룸의 전형적인 면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평대부터 신축 투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평대, 11평대, 그리고 제일 크게는 이제 13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투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그 예상 사진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강남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견고하게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를 한 이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그리고 벽지까지 바닥에 대리석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실내를 마무리를 해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고 또 화장실까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특히 뭐 여성 세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릉역, 9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을 때는 2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현재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강남의 다세대 주택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당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남의 주요 노선들이 있죠. 2호선, 7호선이 뭐 전통적인 노선이었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9호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모든 동서방향의 노선들을 한꺼번에 남북방향으로 관통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그 환승 역세권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요. 9호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강남의 가장 큰 호재가 계획되고 있는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나타나고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반포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9호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설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의 모습이고 또 청담동 명품거리의 모습입니다. 고급 상권이 되겠죠. 그리고 봉은사로 또 테헤란로를 따라서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고층 빌딩 등 업무 시설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학동로에는 강남구청이 있죠.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기반시설로서 평가할 수 있는 관공서와 업무시설과 상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녹지 환경이 되겠죠. 양재천 북단에서는 단연코 가장 큰 녹지공원, 이 삼릉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릉공원 걸어가는데 채 뭐 2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릉공원이 위치한 그 주변부의 기온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여름에도 여타의 강남구 다른 지역 대비 굉장히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발 호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삼성동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개발이 될 텐데요.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발의 압력들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삼성동과 경계가 갈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준 삼성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선정릉, 그리고 강남구청, 청담 이 세 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의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서 진행을 할 만큼 이 선정능력 역세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입니다.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6억을 넘었죠. 그리고 강남은 7억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8억입니다. 그 평균 가격과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 3,100만 원, 실투자금 6,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도 상당히 높죠.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준 삼성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동의 주택시세, 가까이 있는 삼성동의 주택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3억 7,900, 비슷한 면적인데 3억 7,900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네요. 이번 현장보다 쌉니다. 근데 봤더니 건축연도가 1997년도, 굉장히 옛날 건물이죠. 또 하나, 3억 8,500에 거래가 된 내역도 있습니다. 또 싸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하 1층이고 건축연도도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면적이 큰 48.81제곱미터라면 대략 한 15평 정도 될 텐데요. 금액이 4억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19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현동도 역시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임대사업을 위해서 최적화된 강남 임대사업 맞춤형의 입지와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 두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집니다. 다세대 주택 역시 대규모로 지어질 때 상품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짐작해보기 위해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다른 현장의 모습도 살펴볼 텐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서 외부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실제 내부도 탄탄하게 짓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에 새로 현재 짓고 있는 현장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으로 더욱더 수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가장 중요한 역세권, 이번 현장으로부터 2, 3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선정능력 사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빌딩들, 보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층 빌딩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현장 가서 보시면 이곳 가까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이 선정능력 주변에 내 집을 찾아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점,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그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 주택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하면은 여타의 강남 지역 대비 조금 더 격조 높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또 법조타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격조 높은 고급 주거지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1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곳에 건축을 완료해 놓은 이 건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전면 대리석으로 탄탄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5층 중 4층에 위치한 세대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면적이 38.40제곱미터, 뭐 평수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뭐 12평 정도 되는 투룸입니다. 방 두 개와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인데요. 자, 일단 이 현장이 위치해 있는 곳, 뭐 사진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남대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따라서 입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임대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역시 지하철역이죠. 양재역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양재역에 새롭게 GTX 노선이 들어오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역을 보시면
아, GTX 노선이 양재를 출발해서 삼성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죠. 강남 안에서 딱 두 군데 양재역과 삼성역만이 GTX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한전거장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동과 같은 지역에 굉장히 급격한 지역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곳입니다. 과거에 고가 도로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양쪽 지역의 단절을 갖고 왔었고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이 고가를 걷어내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고가가 지나가던 그곳에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부도 이제는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지어지는 그 자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정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상승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 3억 1천만 원, 약 5천만 원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겠죠. 월세도 높습니다. 보증금 2천에 한 월 130만 원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시세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2월입니다. 몇 달 전에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현장 3억 6천만 원, 이 현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이 강남 고급 주거지에 임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께 최적화된 지역과 또 최적화된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새롭게 들어서게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5기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이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현장 소개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 세미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과 5월 25일 양일 모두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내가 더 참석하시기 편한 날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